네, 여러분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뭐가요? 그 사실은 바로 이 영화가 확인시켜 주는데요. 4주간의 공포를 이야기할 영화, 어느 날 갑자기 그세 번째 시리즈 D-Day가 그 시작을 알려왔습니다. D-Day, 그날이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사회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2006년 여름 공포 영화의 현실 속에서 좀더 다른 공포를 만나고 싶다면 시리즈로 만들어 더 무서운 HD 공포 영화 어느 날 갑자기 4주간의 공포는 어떠신지요? 자율학습 시간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워도 다시 한 번. 무서운 여고생이 또한번 치를 떨게 합니다. 영화 기대. 공포영화 매니아 분들이라면 매주 목요일에 손꼽아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바로 이 영화가 시사회를 갖게 됐습니다. 영화 디데이의 주인공들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저희 스타트리 시청자 여러분께 세 분 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은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리나입니다. 근데 한 분이 안 보이세요. 지각. 지각. 네. 제가 오는 길에 비도 정말 보슬보슬은 아니지만 거의 퍼붓는 정도였잖아요. 네. 비 오는 것과 공포 영화 왠지 좀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사회 앞두고 기분 되게 어떠세요? 저희가 오늘 첫 신고식을 하러 온 거잖아요. 기대도 되고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사 가거나 뭐 중요한 일 있을 때 날씨가 안 좋으면 대박 난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 영화가 대박 날 소식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어제 많이 비가 참 많이 왔잖아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가 와서는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은성 씨의 소감을 듣는 순간. 지각생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저희 와이티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진용이고요. 영화에서 다영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 난 이다영이야. 아까 그분이시죠? 네. 자, 이번엔 재수생이다. 학교를 벗어나 기숙학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디데이. 김보람이야. 뭐라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요. 안녕? 안녕. 처음 봤을 때 다영이는 너무나 말이 많았고 1등으로 들어온 은수는 얼굴에 빛이 났다. 그리고 또 한 명. 그리고 유신이는 문소리도 무섭네요. 싸가지가 없어 보였다. 여고생은 학교를 공포를 하고 있다면 이번에 디데이는 기숙학원을 또 공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고괴담에서는 친구들의 우정이나 그런 걸 소재로 많이 다뤘잖아요. 저희는 이제 재수생이다 보니까 고3 수험생의 마음 그리고 재수생의 마음을 정말 이거만큼 잘 표현한 작품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고괴담보다는 스케일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야, 촬영장에서 좀 이런 무서운 일들 촬영을 하다가 뭐 그런 일은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예, 몰입 못한다고 혼났었어요. 이렇게 여배우 4명이 나온 데서 혹시 남자 배우는 없나요? 한 명도 없어요. 아유, 정말 보기도 싫어지네. 한 분도 안 나오세요, 설마. 제 감독님도 여자, 조감독님도 여자. 그러시군요. 영화 기숙학원에 오신 여러분,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온통 여자, 여자, 여자입니다. 그야말로 여자들에 의한, 여자를 위한 공포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닌지 싶은데요. 예. 역시 무서운 건 세상의 여자들이에요. 전 꼭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영화는 다른 공포 영화 이런 점이 다르다. 이래서 꼭 봐야 된다. 자신의 디데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일상에서 주는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더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께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YTN 스타투데이 가족 여러분, 디데이가 드디어 8월 3일날 개봉입니다. 일단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진짜 재밌고 또 무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신인들은 만의 풋풋함과 그리고 꾸미지 않은 정말 풋풋하죠? 네. 진실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예요. 꼭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디데이 파이팅! 올여름 극장가, 그야말로 공포영화 도배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신예들의 자신감 넘치는 힘이 느껴지기에 더욱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HD 공포영화 디데이 시사회 현장에서 박보경이었습니다.